안녕하세요. 한방불일평의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우리들 한의원의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오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장. 오장이 음양오행으로 돌아가는 상생상극으로 돌아가고 그 사상에서는 이제 심장과 그 사장, 태비관신이 이제 그 심장을 그 기하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물이 소화돼가지고 흡수되는 그 배출되는 과정까지 관련되는 그 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육부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담이죠. 담. 담이라는 것은 이제 중경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그 육부는 음식물이 이제 흡수돼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그 육부인데 이 담만은 그 음식물이 직접 그 들어가진 않고 단지 그 담즙액이 배설되는, 그러니까 소화, 지방이 흡수되는, 음식물이 흡수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부입니다. 그래서 기항기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음식, 그 소화액만 분비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담이라는 말은 우리 그 주위에서도 많이 듣죠. 그 저 사람은 담력이 크다, 뭐 대담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 더 담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강한. 담 기능이 강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담에서는 이제 그 음식물을 이제 그 흡수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담하고 관련된 장부는 표리 관계에 있는 장부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어떤 모혈을 출현하고 담에서는 그 결단을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담하고 간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간담이 같이 작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한다. 어떤 소화액을 그 분비해가지고 어떤 것을 흡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장입니다. 위장은 우리가 쉽게 그 많이 알고 있죠. 위장은 음식물을 먹어서 그 소화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음식을 모두 모아두는 그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곡을 부숙시킨다 그랬습니다. 음식물, 수곡이라는 게 물수자에다 곡식곡자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부숙, 뭐 이렇게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소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위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선천적인 그 정기하고 후천정기가 있는데 이 선천적인 전기는 이제 신장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전기하고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이 전기, 이 후천적인 전기라고 합니다. 이 후천적인 전기를 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 몸을 영양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위장은 바로 이게 후천적인 전기인 음식을 흡수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하고 또 관련된 장부, 표리 관계에 있는 것은 역시 비장이죠. 위장은 음식물을 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아두고 그 이제 흡수될 수 있게 여러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비장에서 그 운화시키는, 그러니까 비장에서 소화액 분비하고 여러 가지 흡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다리, 사지에 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장입니다. 그래서 위하고 비장은 서로 이제 도와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비장에서 이걸 잘 흡수해 줘야지, 소화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이 우리 몸에 돌면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장의 기능이 이게 두 가지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위기가 못 내려가는 경우, 위기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경우에는 위장에서 이 거꾸로 역류가 되죠. 그래서 구토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만일 비장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 이게 흡수를 해서 딴 쪽으로 쫙 그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장의 기능이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음식물이 흡수가 안 돼서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과 비장은 서로 도와가면서 협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소장의 기능입니다. 소장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음식물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위장에서 잘 섞고 여러 가지 소화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오면은 소장이 꾸불꾸불한 그 경로를 통해가지고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그 소장에서는
이 음식 중에서 이제 맑은 기운, 좀 수액, 그러니까 수분이라든가 액체 성분, 영양 성분은 이제 방광이나 심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탁한 거, 남은 찌꺼기,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의 기능은 음식물을 받아들인 것을, 위장에서 내려온 것을, 이것은 분별 청탁, 맑은 것과 탁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탁한 것은 바로 밑으로 내보내고, 맑은 것은 이제 혈액을 따라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서, 간에 보내서 영양을 공급한다든가 소변으로 보내서 방광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장의 기능은 좀 심장하고 또 표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잘 기능을 하면은 소장의 것이 많이 잘 가고, 심장의 기능이 잘안 되면은 음식물이 소화 기능이 잘안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만일 그 심장에 열이 많은 경우에, 심장 혈액순환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너무 그냥 강하게 흡수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소변에 출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에서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보면은 심장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장의 열을 내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은 서로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대장의 기능입니다. 대장은 역시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대장은 소장에서 분리청탁을 해가지고 이게 탁한 기운이 좀 이렇게 내분 나온 거죠. 여기서 탁한 기운이 쭉 내려오면은 탁한 기운이 내려오면은 이것을 다시 그 대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맑은 것은 이제 방광으로 빠져나가고 탁한 것만 남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요 대장의 기능이 이게 내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가가 없다고 했는데, 대장에서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이 대장이 쭉 내려가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노폐물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반대로 요즘에 그 칼로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기름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 고열량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대장의 기능이 잘안 되죠. 대장이 그 누적이 되고 그 숙변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장에 그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의 기능은 또 이제 폐하고 그 관련이 있습니다. 폐하고 표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대장의 기능이 이제 꽉 막히는 경우에 이것이 열이 그 폐로 올라가가지고 뭐 기침을 한다든가 천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폐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 이제 열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 역시 또 이제 그 대장에 그 변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그 폐는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광의 기능입니다. 방광의 기능은 이제 그 소장에서 이거 맑은 기운을 빼서 이제 방광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방광은 소변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가는데 이것이 이제 땀이나 이런 수액, 기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많이 기내가 소모된다든가 다른 장부에서 소모가 되면은 이 방광의 수분이 모자라서 소변이 잘안 나오는 그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방광은 그 신장하고 관련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장은 우리 신장의 기능 중에 그 호르몬과 같은 명문화, 어떤 그 양기를 보충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성장에 관련되는 그런 기능 말고 좌신의 그 신장의 그 인후작용을 하는 그런 장기와 이제 표리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장의 그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과 방광이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소변과 신장이 서로 그냥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소변이 잘 되는 데는 이제 역시 신장 그 인후하는 그런 기능 외에도 이제 명문화의 기능이 같이 도와줌으로써 서로 연관을 되어 설명을 연관을 되어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삼초의 기능이 있습니다. 삼초 기능은 양방에서 말하는 그런 기능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죠.
삼초하고 심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심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5장에서 심장이 있는데, 심장 자체는 이제 아마 의식이나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심포가 바로 그 심장 자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라는 장기와 삼초라는 장기가 있는데 서로 표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초의 기능을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온몸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삼초의 개념을 이 몸통이라고 하면은, 목에서부터 윗부분, 위장의 아랫부분, 요런을 나눠서, 위장의 윗부분에서 목까지는, 식도 있는 데까지는 이제 상초라고 하고, 상초, 여기는 중초, 중초라고 하고, 이건 하초라고 좀, 하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초에서는 이제 심장과 폐가 들어가죠. 심장과 폐가 들어가서, 공기하고, 기하고, 혈을 우리 온몸에다 보내주는, 그 기혈을 그 온몸에도 다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화 기능이라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운화. 운화 기능에서 이 기혈을 전신에 또 보내주는 그런 것으로서 여기는 이제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개. 안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다음은 중초는 위장, 비위가 포함이 됩니다. 비장과 위장.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부숙해가지고 이걸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비위의 기능이라고 그랬고요. 하초는 이제 나머지 아랫부분에서 배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물거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 구라고 그랬는데 이제 물거품. 어떤 게 음식물이 서로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섞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독. 그러니까 도랑과 같다 그랬죠. 음식물을 배설하는 것으로서 하초에는 간하고 신장 그리고 소장, 대장, 방광. 다섯 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흡수된 것을 배출하는, 흡수하고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요 하초라 그랬습니다. 상초, 중초, 상초. 그래서 이 상초의 개념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기능이 하나의 장부로서 온몸을 다 조절하는 그런 기능인데, 요즘에 본다면 요 하초, 상초의 개념이 아마 그 호르몬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초에 있어서는, 삼초에 있어서는 이 작용하는 것이 명문화, 좌신 우명문에서 좌신의 경우에는 잉요작용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명문화가 우리 몸을 다 이렇게 화가 이게 태우는 거죠. 초자가 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이제 다 태우는 온몸의 기능이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요 삼초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출을 상초에서는 기혈을 받아들여서 이제 온몸에 다 내보내는 작용을 하고, 중초에서는 음식물을 흡수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초에서는 이제 음식물을 받아서 이것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초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양의 부가 있습니다. 기양의 부가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장부라는 뜻으로서, 기양의 부. 그러니까 이 장부를 보면은 형태는 육부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기능에 있어서는 이제 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뇌, 척수, 그리고 골, 맥, 담. 그 다음에 이제 여자포와 같은 그런 장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는 이제 골하고 맥하고 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뇌하고 척수하고 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뇌하고 척수. 뇌하고 척수는 신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장에 보면은 신장에서
척수가 생기고 척수는 그 뇌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기능에 의해서 척수가 생기고 이 척수가 모인 것이 바로 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와 척수는 서로 연관이 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포는 이제 그 보통 자궁이라 그러죠. 여자포는 자궁인데 여기서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할수 있어서 태아를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월경을 하게 되니까 한의학에서 인맥과 충맥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풍성해지면은 월경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수태는 이제 그 정액이 이렇게 정과 남녀가 이제 만나서 이게 정액이 만들어졌을 때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졌을 때그 임신을 하는 그런 수태를 말합니다. 뭐 다음은 이제 사상 의학적인 면에서 이제 요 육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상 의학에서는 이제 그 삼초의 개념은 약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런 면이 있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 그 상, 그 사상을 모든 걸 나눴는데 상하적인 개념, 위아래의 개념에서는 이제 요 상초, 중초, 하초인데 여기서는 사상에서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이렇게 나눴고요. 또 전후의 개념에서는 사부, 그 사부하고 전사해, 몸의 앞쪽에 있는 네 개의 바다라는 전사해가 있고, 장부, 사장이 있고, 후사해, 이렇게 그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적인 면에서, 그 우리 몸을 나눌 때, 이제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고, 골. 이렇게 네 개의 장부를 피부에서부터 이렇게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내외적인 구조로 설명을 했고요. 또 인지 능력에 대해서 그 사관, 오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목기부를 보시면은 귀는 가장 멀리 듣죠. 그 시공간, 이제 3차원적으로 귀는 들고 듣고요. 또 눈은 그 굉장히 멀리 보고, 코는 앞에 있는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입을 맛을 봐서 그알수 있듯이 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이목기부를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점화 선생은 이제 아주 오래된 분이 아니고, 그한 190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한 2조 말기의 분으로서 여러 가지 현대 의학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음양오행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화 선생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제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열기가 되고 또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냉기가 되고 이 중에 열기 중에서 맑은 기운, 이것은 그 온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기가 돼서 좀그 위안, 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그 침중한, 무거운 기운은, 심장으로 내려가서 그 한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재마 선생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한의학과는 다르게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 위장, 소장, 대장, 대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변이 나가고 방광으로는 수분이 나가는 그런 단계를 했는데 이재마 선생의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것은 먼저 이제 위장에서 만들어져서 위장하고 소장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나눠져서 온혈랑한 네 개의 장부 네 개의 그 음식물 기로서 변하게 되고 이것이 각 만들어지면서 진고유액 그리고 이제 그 심기혈정 정기 심기혈정이라는 그 정신도 되고 기도 되고 혈도 되고 정액도 되는 그런 성분으로 좀 나눠진다 그랬고요. 기존에 그 이제 그 말하는 이제 음양오행적인 오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재마 선생은 이런 음식물이 흡수돼 가지고 쭉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패비간신에도 들어가고 위안,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네 개의 그 부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이제 피부하고 근과 육과 골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의 그 음양오행과 이 사상의학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계마 선생의 그 이계마 선생이 말하는 사상의학이 기존에는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음양오행적인 폐비관, 폐대간수, 간대폐소, 뭐 비대신소, 신대비소 이렇게 각 체질을 오행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이계마서는 이런 그쭉그그 사상 사심신물이라는 사상에 의해 가지고 장부를 나누고 이각 장부마다 이 폐비관신이나 이목구비 이목구비 그 위안이 소장대장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한의학과들은 독창적인 의학이 바로 사상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4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이제 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담은 이게 담석증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는 것이 이게 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울화가 많이 생긴다든가 화병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담낭에 담석이 생김으로써 담석 수술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받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이걸 바로 풀지 못하고 가슴에 꽉 담아두고 있는 경우에 이런 때는 이제 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에 있어서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좀 이제 폭식을 하는 것은 좀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위장은 그좀그 따뜻하니 소화가 잘 되게 이렇게 그 정량 경시에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음식을 많이 막 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걸 먹는 게또안 좋고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이제 자연식, 한국적인 그런 음식을 좀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많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뭐 청량 음료라든가 라면, 빵 등과 같이 이런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위장에 그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그 가장 그 이제 음식이 들어와서 이것을 섞는 데는 위장이 힘이 안 들게 하려면은 좀 음식에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하고 소화 잘 되고 자연적인 식품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있어서는 이제 음식물을 흡수하는데 너무 그 기름지거나 이런 그 칼로리가 높은 것을 먹게 되면은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그 소장보다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대장이죠. 대장에 있어서는 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쭉그이 흡수되어서 노폐물은 쭉 빼줘야 되는데 이것을 빼주지 않고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 독소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라 대장에서는 이제 변이 하루에 한 번씩 쫙쫙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장에 그 독소가 없이 잘 빠져나가는데 만일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고열량의 음식,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고열량의 음식 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것이 장에서 잘 배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 기능을, 대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이제 식물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이섬유 하면은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칼로리가 없다, 영양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하고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식이섬유가 그냥 빠져나가지만 그냥 그 식이섬유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장이나 소장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음식들도 같이 쭉 같이 끌고 나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그 요즘 그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많이 들면 성인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비만이 많이 되죠. 비만이 많이 되는 것도 이 소장과 대장, 이쪽에서 그장 기능이 잘 원활하게 되면은 이제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서 이거 쭉 빠져나가서 이제 몸이 개운한데 고열량의 음식이나 그 고칼로리 음식, 기름기 많은 거, 또 이제 그 인스턴트라든가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그잘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소장에 쌓이고 또 대장에 쌓이면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소장에서 음식물이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나쁜 것만
흡수가 잘안될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 간이나 심장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대장에서도 예, 대장은 우리 몸에 쓸데없는 음식물을 먹고 나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 이 대장 기관인데 대장에 어떤 기름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고열량 음식 잘한 그이 돼서 이게 쌓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을 매일 봐서 노폐물을 매일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고 이것이 되게 장에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역류가 되거든요. 역류가 되면은 대장에서 소장, 위장으로 가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폐에 가서는 이제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육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맑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 흡수하고 찌꺼기 그 나쁜 것은 바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가공식품이라든가 고열량의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어떤 빵, 라면 같은 그런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 육부, 위, 소장, 대장, 방광 등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육부는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흡수해서 배설하는, 배출하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그런 장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기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